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도현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이냐면요, What day is it? It's October 20th, which is Thursday. 자, 오늘은 10월 20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We only have one day left. We only have one day left before weekend. 자, 주말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들 이렇게 힘들지만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많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도 못 쉬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과 야무지게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Actually, I wonder if you guys see the difference between me and me yesterday.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의 뭔가 약간 차이점. I'm gonna give you a hint. Look at my face or the upper part. 윗부분 한번 보시면은 그죠? 네. Actually, I got a haircut today. 오늘 머리 잘랐어요. 이거 보죠. Actually, I didn't cut a lot of my hair. I just trimmed a little bit of my hair. 머리 조금 이렇게 다듬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그 뭐지? 되게 자 곱슬이 심해요. 곱슬이 심해갖고 이렇게 되게 막 지저분해지기 되게 쉽거든요. Actually, I do have a curly hair, so my hair tends to get messy pretty easily. 그래서 머리가 한 달만 지나면은 머리가 완전 막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가갖고 잘랐어요 머리. 이쁘게 이제 따듬어줬어 이래갖고 이쁘게 따듬었는데 완전 동글동글해갖고 완전 밤토리 그치 됐는데 어찌되면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특별한 일 아니면 혹은 이제 기억에 남는 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Do you guys have any you know special event or just anything that you might consider it as a you know very special or very memorable moment in your life today? 자, 오늘 이렇게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시험 오늘도 이제 한 개 쳤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열심히 따라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쯤 이제 살짝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영어는 꾸준히 해야만 된다는 거. 언어잖아요, 그죠? It's language. It's not that kind of like study. It's just language. 언어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공부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언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you should use it on a daily basis, right? 적어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그 이상은 이렇게 매일매일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오늘의 진행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배웠던 표현 간단히만 복습하고 넘어갈 텐데요. 어제 배웠던 표현이 한글로 뵙게 되면은 저는 한 주에 한 두 번 정도 쓰레기를 내다 놔야 할 정도의 표현이 있었고요. 영어로 뵙게 되면은 I take out the garbage twice a week. I take out the garbage. 갈비를 I take out the garbage. 자, 갈비를 take out 저는 내놓습니다. take out 자체가 내다 놓다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I take out the garbage. 자, 저는 쓰레기를 내다 놔요. 언제? twice 두 번 a week 한 주에 두 번 twice a week 한 주에 한 번 하려면 once a week 매일 하시려면 I take out the garbage every day 이런 식으로 뒤에 이 부분에다 시간적인 표현만 바꿔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복습해보셨으리라고 장담을 하면서 오늘의 문장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m pretty sure you guys review what we learned. You guys review what we learned yesterday, right? So we're gonna learn today's new expression. And the expression we're gonna learn for today is like this. 오늘 배울 표현이 일단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지고 또 가을이 해서 이제 급격히 막 이렇게 막 겨울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날씨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코가 이제 막 이렇게 막 하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내 코가 막 기쁘다 정도의 표현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되게 간단한데 코가 막 기쁘다 이거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코에 콧물 너무 난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 간단히 한번 준비를 해볼 거야. 시간이 되면 한 가지 시간이 부족하면 한 개만 하고 시간이 좀 되면 두 가지 표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기본적인 표현. 자, 여러분 제가 코가 이거 너무 막힌다 이거 정도의 표현 일단 영어로 한번 수베타 보고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할게요. 굉장히 쉬워요. It's pretty simple, I'm sure. 자, 보시면은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코가 이거 막히는데 이거 코가 막혀서 영어로는 I have a stuffy nose. I have a stuffy nose. You know what? I have a stuffy nose. I have a stuffy nose. 자, 같이 해볼게요. 쉬우니까. 콧물이 너무 나온다. 영어로는요. 콧물이 굵적굵적거나. 아, 코에 콧물 나온다. 영어로는.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runny nose.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Those are the expressions we're gonna learn today. 자, 오늘 배운 표현인데요. 오늘 일단 코에 관련된 일단 표현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아, 오늘 코가 막힌 것 같다. 이래서 여러분, 이제 물론 다양한, 이거, 오늘 우리는 I have a stuffy nose. 이 표현을 배웠는데, 물론 다르게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딴 방법 말고 오늘 일단 이 표현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문장은 어디 시작했냐면은, I have a stuffy nose. 즉, I have라는 구문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갖고 쌤, 그 뭐, 코가 막혔다 하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다 이래 말을 하는데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상황의 어디까 그 뭐까 이렇게 상황의 전환 뭐라고 이래야 되나? 상황의 전환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코가 막혔다는 얘기는 즉 쉽게 말해서 막힌 코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풀어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되죠. 되니까 이렇게 저기서 양놈들 사고 방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I have 나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뭐를요? 딱 코가 한 개잖아요. 코가 이 두 개면 이 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사를 어를 붙인 거예요. I have a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stuffy. 여러분 stuffy 자체가 이게 이제 형용사거든요. 그 뜻이 일단 우리가 쓸 때는 이제 뭔가 답답한, 뭔가 막힌 정도의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stuff stuff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뭔가 이렇게 속을 채우다는 뜻이 있고 아니면 어떤 물건, 그러니까 어디에 속이란 뜻이 있거든요. stuff 자체가. 그래서 물건을 그 꽉 채울 정도이기 때문에 답답한 정도를 이런 뉘앙스를 잡아가시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stuff 자체는 뭔가가 꽉 막힌 답답한 정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stuff 자체가 뭔가를 채우는 건데 nose의 stuffy가 된 거니까 뭐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stuffy nose, stuffy nose가 막힌 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난 코가 너무 막혀보다 정도의 개념이 I have 나는 그만 가지고 있어요. 뭐를? 막힌 코를 a stuffy nose. I have a stuffy nose. 이렇게 이놈아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 그래서 야가 코가 막혀보다 정도의 뜻이라는 거 잡아가시고 두 번째 표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자, 두 번째 표현 쉬워요. 두 번째 표현 아우 내 코에 콧물이 너무 나네요 정도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이놈아도 영어로 쉬워요. 제가 처음에도 어떻게 시작했죠? 그래서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요로 시작을 했어요.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번에도 일단 코가 한 개니까 어를 붙인 거예요. A runny nose. 자, R-U-N-N-Y인데요. 자, 잠시만요. 제가 발음 RUNNY인데 여러분 이놈아 자체가 이제 감기 같은 것 때문에 콧물이 흐르는 정도 뜻이 있는 형용사예요. runny 자체가. 그래서 a runny nose니까 콧물이 흐르는 코를 가지고 있다. 나는 가지고 있다 콧물이 흐르는 코를 이니까는 아 코에 콧물이 질질 난다 이렇게 문장 이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좀 되게 빨리빨리 이제 오늘 조문장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이해 잘 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생각의 전환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 아 코가 막 기쁘다 해서 물론 다른 표현에서 뭐 my nose gets clogged up, 뭐 my nose gets clogged up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요거 일단 어렵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단 일상생활에서 뱉을 수 있는 말. I am 나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뭐를요? 콧물이 나오는 코를 말이에요. 그때는 a runny nose 하면 되고요. 나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I have 뭐를요? 막힌 코를요, 막힌 코를. A stuffy nose.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두 문장 언제 한번씩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 느낌 고대로 덩어리짜서 한번 빨리 스피디하게 해보고 여러분 단어를 한번 넘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지게. 자, 어제 했던 거 이독하다 잊어주시고, 예. 아이, 뭐, 이건 잊어주시고, 어제 무섭다고 남겨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I'm really sorry about it. 자, 가볼게요. 오늘 말이 완전 빠른데요. I think I'm too speed. I think I'm too fast, but it doesn't matter, right? We have to go very fast, very quickly. 갑니다. 아이, 그만, 나는 그만 가지고 있어요. I have 막힌 코를 말이래 막힌 코를 a stuffy nose 즉 우리말로 하면 아우 내 코 막히 이쁘다 내가 코가 막히 있어 정도의 표현이란 거 다시 나는 가지고 있어요 I have 뭐를요? 막힌 코를요 a stuffy nose 발음 팁 잡아가면은 stuffy 할 때 여러분 stuffy예요 그러니까는 f 발음 반드시 윗니가 아래 입술을 끌면서 이 발음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 have a stuffy nose I have a 이래 하시지 마시고 I have a stuffy nose. 이렇게 한다는 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는 두 번씩 해볼게요. 또 두 번째 표현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죠? 그죠? 아유, 그만, 나는 그만, 콧물이 찔찔 난다. 즉, 직역하면은 나는 콧물이 나는 코를 가지고 있다. 직역했죠.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콧물이 나는 코를. A stuffy nose. 다시,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콧물이 흐르는 코를. A runny nose. 아, 제가 아까 제대로 했나요? 다시,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콧물이 흐르는 코를. A runny nose, a runny nose. 자, 요놈아도 발음 팁 드리면 여러분, R-U-N-N-Y가 콧물이 흐르는 정도의 형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놈아는 runny 하시지 마시고, raw 할 때 제가 맨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말하는 건데, 야, 이 알싸 나한테 주디를 동그랗게 말라, 막 이래 말하는데, 그래서 runny. 제 입 보시면은 runny. 뽀뽀하듯이 하다가 runny.
running, running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running, running 하면 안 돼요. 그러면 L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running nose 이렇게 발음도 상당하게 팁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I have a stuffy nose, I have a runny nose 이 느낌 그대로 제가 딴거리 던져 드리겠네. 여러분 턴으로 quickly 이야기하고 I'll wrap it up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갑니다. 집중 바짝 하셔야 돼요. 제가 두 개씩 덩어리 두 번 던져 드릴게요. 갑니다. 아이고, 막 나는 것만 가지고 있어, 고만 이게 환절기다, 아이가. 이 가을에서 겨울로가 이거 나는 것만 가지고 있어. 자, 집중하시고 무슨 코를 제가 말씀드릴지 집중하시고 막힌 코를 말이래, 막힌 코. A stuffy nose죠? 잘하고 계십니다. 코는 한개니까 반드시 아어가 붙었어요. 다시 아이고, 고만 이 목소리가 왜 그래? 아이고, 고만 나는 내가 고만 코가 막혀서 그래. 나는 가지고 있어. 막힌 코를 말이래, 막힌 코를. 잘했어요. 정리하면은 나는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I have 뭐를요? 막힌 코를. A stuffy nose. I have a stuffy nose. 두 번째 거 나는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자, 뭐를 가지고 있죠? 콧물이 찌질 흐르는 코를. 다시 한번 더. One last time. 나는 그것만 가지고 있다 인겨. 야, 니 아유 왜 이래? 굴쭉굴쭉 끊어. 아유 헤며. 나는 그것만 가지고 있지 않니겨. 콧물 찌질 흐르는 코를 말이래요. 즉 우리만 하면은 나는 콧물이 찔찔 흘러요 정도 표현이고, 정리하면은 나는 가지고 있어요. I have 콧물이 흐르는 코를. A runny nose. 다시 나는 갖고 있어요. I have 콧물이 흐르는 코를. A runny nose. 이렇게 오늘 표현 두 가지 간단하고 퀵클리하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보통 이제 한 문장을 배웠는데 오늘 이제 두 문장에서 스피드하게 배워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다 코에 관련된 표현이고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일단 제 주변에만 해도 당장 일단 제 주변에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막 이제 코도 막 계속 굴쩍거리고 막 그래서 되게 그냥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코가 굴쩍거린, 그러니까 오빠나 코 굴쩍거리 이럴 때는 I have a runny nose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숨을 잘 못 쉴 때는 I have a stuffy nose 이렇게 한다는 거. 이 두 가지 표현을 상황에 적절하게 맞춰서 오늘 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간단히 하면 되겠죠. 야, 니 코 막히나? 라고 할 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각하면은 니는 막힌 코를 가지고 있나? 이래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니는 가지고 있나? Do you have 막힌 코를 말이래. A stuffy nose? Hey, do you have a stuffy nose? Do you have a stuffy nose? 그러면서 막 네 목소리 이상하다. Your voice is kind of awkward. Do you have a stuffy nose?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계속 이렇게 후쭉후쭉 끄니까는 네 뭐 이렇게 코에 콧물 계속 나나라고 말씀하실 때, 코에 콧물 나나라고 말씀하실 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니는 갖고 있나? Do you have 막 그 콧물이 흐르는 코를 a runny nose? Hey, do you have a runny nose? Do you have a runny nose?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응용을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 한 문장, 즉시 어머니 말에서는 두 문장을 배웠지만은 요놈아들 갖고 응용하면은 무궁무진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영상, 여러분 배웠으면 꼭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우말을 이제 이 영상을 닫기 전에 여러분 최소한 10번 이상 I have a runny nose. 나는 콧물이 납니다. I have a runny nose. 그리고 뭐 나는 코가 막혔습니다. I have a stuffy nose. 이런 식으로 딱 제가 하는 그대로 해서 10번씩만 at least 10 times. Which means you guys have to spit it out 20 times, right? 20번만 딱 뱉어보세요. 제가 장담드린데 입에 싹 익고 외우실 거야. 제가 이렇게 덩거리 자르고 깝치는 거 이해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예상하시면서 하시면은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외우실 수 있으리라 확답을 드리면서 오늘의 전대관 야무지게 하루 배워봤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이 좀 많이 올라가서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그죠? 제가 이제 계정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영상을 어제 좀 많이 그 서버상 문제 지연이 돼갖고, 그죠? 그래서 좀 어제 약간 늦었었어요. I'm really sorry about it and at the same time, I'm very thankful for you guys waiting, always waiting for my session every day. 항상 이렇게 강의 기다려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전대관님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ope you guys don't have a stuffy nose and a runny nose, because of this, you know, very 되게 뭐라고 되게 이제 cold weather, because of this. Cold weather. 날씨 때문에 코 막히시거나 콧물이 안 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ll see you tomorrow with another great session. Bye! 제 등장했습니다.